네. 자, 이제 열기가 막 끌어올라서 지금 제가 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여기 요 앞쪽이 다소 혼잡합니다. 죄송하지만 가까이 보시는 거 이해합니다. 멀리서 저쪽 뒤쪽으로 좀 이동, 왜 그러냐면 여기 안전이 중요하고, 여기 뒤쪽이 버스 정류장인데 잘못해 뒤로 밀리면 다치십니다. 자꾸 앞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죄송한데 나 먼저 뒤로 가겠다. 가실 분? 안 가? 아니 왜 그러냐면 위험합니다. 괜히 그 공연이 행사하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저랑 아시는 분은 뒤로. 에이씨 진짜. 아 이거 위험합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지금 뒤쪽에 마을버스가 계속 들어오고 코너를 하서 여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이 공간이 계시면 안 돼. 아, 저 끝에 우리 외국분들도 오셨는데 우리 호준석 후보 도와주려고 온 건가? 자, 조금만 더 뒤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에 넓잖아요. 저 GS25 한우 잡는 날 쪽으로 조금만. 왜냐면 뒤쪽에 잘못해서 밀리고 땡기면 버스에 돌 때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우리 드디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호준석 후보와 호준 태영호. 태영호준석. 맞죠? 예. 예, 지금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두 분 다 동반 당선시킬 수 있죠? 구로를 발전시킬 사람, 우리 태영호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구로를 발전시킬 사람 누구? 구로의 참일꾼 누구? 우리의 지역 일꾼 누구? 야, 여기는 호준석 운동원이라고 호준석만 해. 이 태영호 하라니까. 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에 계신 우리 태영호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격려와 함성! 여러분, 제가 호준석 후보를 지지해서 랩을 하겠는데, 제가 2번 하면 여러분 호준석 이래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머리 우러 두 손 딱 두 손가락을 자 갑니다. 자 시작. 이번에는 2번일세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길 이번에는 2번일세 2번 찍어 구로 발전 이룩해 보세 2번 호준석 예.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는데 사실 오늘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실제 선거는 투표는 이미 시작됐죠? 이번 선거는 지난 시기 우리가 치러온 모든 선거와는 전혀 성격과 양상이 다릅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나온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좀 보세요. 대출 사기꾼, 아빠 찬스꾼, 성폭력자 비호꾼. 지호는요, 차마 제가 입에 올리지도 못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전체로 모독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하는 그런 막말을 한 자들을 지금 국회로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안 돼. 왜 큰들만 모아놨어, 그게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만일 이런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런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는 거 바랐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요, 이게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저렇게 우리 당에서 만약 누가 그런 막말을 했다거나 우리 당에서 그런 대출 사기꾼이 국회의원 배치달라고 나왔다면 바로 공천을 취소했던지 아니면 후보에서 사퇴했겠는데, 요 지금 민주당은 며칠만 버티면 내가 금배치 단다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지금 밀어붙이는데 이거 우리 국민이 심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 절대 국회 보내면 안 되죠. 예,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려면 기호 2번 호준석 후보를 찍으면 되고 삶이 갑자기 끊겨서 혼란 속으로 가면 저기 저 있는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 찍으면 돼요.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번 선거 통해서 자기네가 200석을 가진대. 200석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월 10일 총선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첫 개원 때부터 뭘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친놈들이에요. 아니,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는데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몰아가면 이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돈과 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 바라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200석을 가지고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헌법입니까? 이 헌법을 개헌해서 자유자를 빼겠다고 하는데 우리 애국 시민이고 허용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알고 있건대는 이 구로갑에도 재개발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호준석 후보가 YTN 앵커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다 봤었죠? 저기 붙어있는 저분은요, 저하고 국회 생활 같이 했는데 도무지 지역 발전을 해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 구로갑에서도요, 구로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이 구로갑의 마당쇠, 이 모순같이 여러분들을 위할 기호 2번 호준석 뽑아야 되겠죠? 이번에 구로갑에서 꼭 우리 호준석 후보를 뽑아서 이 구로발전 한번 4월 10일부터 한번 우리 멋지게 시작해봅시다. 고맙습니다. 호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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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태영 호준석.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이 한 짝으로 열심히 해주셨는데, 자, 두 분 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번에 당선시켜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확하게 한 50분 정도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은 계속 계실 거고, 이제 누구를 모시면 될까요? 아직 안 나온 사람 누구 있어? 왜 이렇게 잘, 여러분, 자랑스러운 구로갑에 이제 새 물건 누굽니까? 호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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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리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갑을, 구로를 대변신시킬 대한민국의 유능한 미래 세력 기호 2번 호준석,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구로는 지난 20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저도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30년 여기 살았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로의 어벤져스로 태영 호준석이 이제 구로를 대변신시키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태영호 우리 의원님, 처음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을 때 최초로 생방송 인터뷰를 했었던 앵커가 그 당시 호준석의 뉴스인을 진행하고 있던 저였습니다.
제가 그때 인터뷰한 30분 정도 한 다음에 태의원님이 쓰신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다 읽어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통일 대한민국이 될 텐데 그때 저는 통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아마도 태영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재가 이제 우리 구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호준석이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리를 다닐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구로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보다 사진보다 실물이 낫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요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살이 빠져서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준석을 외쳐주시는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좋아서 호준석이라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변하지 않은 우리 구로, 그리고 정말 위기인 우리 대한민국 지킬 사람, 그리고 구로를 변신시킬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16년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또 어떨 때는 속아왔다. 이제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구로를 대변신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강렬한 염원과 열망을 저는 매일매일 거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공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더군요.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주민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인천 남구가 2018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 좋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 구로를 위한 진심이 있는 사람, 구로를 생각하는 사람은 구로에 살든 안 살든 그런 진심과 뭔가를 바꿔보려는 그런 이심전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한동훈이 오늘 우리 구로의 대변신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15분 단위로 유세를 다닙니다. 어디 지역에 가면 15분 있다가 또 가야 돼요. 자기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간대요. 차 타고. 그런 사람이 구로에 지금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구로는 변화가 시작됐다. 거대한 민심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미 판단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독대. 제가 한동훈의 입이잖아요. 한동훈 비대위 대변인. 지금 그 바쁜 사람 독대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독대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되게 안 좋을 때였어요. 우리 지지율이 거의 이제 많이 가라앉을 때, 정말 참패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당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쪽 당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저쪽 당은, 우리 당은 민심에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당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 당은 그러지를 않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 주말 지나면서 아 민심이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심전심 똑같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거대한 민심의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저는 거리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 개봉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2시간 반 하면서 그 민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국민들은 우리나라 지켜야 한다고, 우리 구로가 이제 대변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느끼고 그리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4월 5일, 2024년 4월 5일은 구로가 대변신하고 구로의 천지개벽이 시작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민심의 변화가,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시작돼서 구로의 대변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제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한 석 달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도 사실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입니다. 저랑 개인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제가 비대위 대변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친했나?
이렇게 많이 기자들이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아 되게 똑똑하기는 한데 약간 그 뭐라고 할까 그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조금 그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말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센스가 있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진심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지론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태영호, 호준석이 구로를 발전시키고 구로를 지키면서 한동훈을 도와서 우리 보수가, 이 품격의 보수가, 자랑스러운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잘못하는 것은 따끔하게 회초리로 질책해 주시되 몽둥이로 때려서 죽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안으로 4년 동안 의회 독재 180석 거대 야당이 정부의 경제 살리기 법안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그 책임을 정부에게 묻겠다는 그런 정당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보당이 어떤 당입니까? 통합진보당의 후예입니다. 통진당이 어떤 당입니까? 국가기관시설 타격을 모의해서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보수건 진보건 대법관들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하라고 명령해서 없어졌던 그 당의 후예들이 새로 당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 3석을 민주당과 연합해서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 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가 기밀 정보들을 국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런 당에게, 그런 당과 한몸이 되려는 정당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당 후보가 이 지역 구로갑에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단일화. 강자를 상대로 원래 약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동훈의 입인 호준석을 여기서 심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정치한 지가 석 달 됐는데 저를 심판하겠다고 그 두 당 후보가 단일화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선관위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께 여쭤봤습니다. 그런 당과 한몸이 되는 것이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일곱 번째 여기서 같은 지역에서 공천을 받으면서 지키겠다고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이 그런 저를 인정해 주셨고 나중에 퇴임한 뒤에 저는 동교동에서 그 김 대통령과 독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김 대통령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동교동으로 한번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때 이희호 여사께서 그때 살아계실 텐데 우리 박간 양반이 호준석 기자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다. 왜 저렇게까지 좋아하나 할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진보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진당 후예들과 단일화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호준석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그런 정당 TV 토론에서 그 후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까 태희원님이 탄핵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냥 헛된 말 아닙니다. 그분이 토론회 때 그러셨습니다. 이 못난 정권, 못된 정권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거기서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헌정질서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여기서 끝장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가가 헌정질서가 중단되고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전국이 파탄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정당 그런 후보에게 우리가 한 표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번 선거에서 우리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 주체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는
시장 경제 원리대로 질서대로 돌아가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야당이 법을 다 가로막고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시장 주체들이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다가도 멈칫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 그렇지 않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돌아가겠구나라는 확신을 경제 주체들이 갖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돌아갈 것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골목상권에까지 구석구석 온기가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뇌피셜이 아니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이론과 상식에 입각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민생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선거 때 빨간 옷 입고 시장 가는 것 죄송하기도 합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나 한 표 달라고 가서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민생입니다. 선거를 잘 해야 민생이 살아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선택 여러분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 뭐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여기 이 동네 개봉동 이렇게 돌면서 인사드리다가 그 아이파크 몰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제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인사를 하다가 거기 몰에 이제 그 푸드코트가 있어요. 아시죠? 예, 거기서 우동을 한 그릇 사 먹었습니다. 근데 옆에 젊은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사진 찍자라고 말씀하시고 사인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지금 젊은 층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거리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우리 여기에는 이제 주로 우리 세대, 제 세대 그러고 그 윗세대 분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로가 변해야 된다. 우리 동네 가치가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어떤 약속이냐? 지하철로 출근 퇴근하는 국회의원 되겠다라는 그 약속 공약을 다 찾아보신 거예요. 그 약속 지켜달라고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거 이 생각 그냥 한 표 얻으려고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저는 뉴스 앵커 할 때 항상 지하철로 출퇴근했습니다. 저기 오류동역에서 1호선 타고 신도림 가서 2호선 탑니다. 그리고 저기 홍대 가서 또 한번 갈아타야 돼요. 공항철도. 그러면 DMC역, 저희 회사 YTN이 있던 DMC역에 내려서 또 한 10분 걸어갑니다. 한 1시간 15분, 20분 걸려요. 출근, 퇴근하는데. 좋습니다. 운동되고요. 가면서 시민들 만나잖아요. 우리 주민들 만나면서 그 표정들 보는 게 거기부터가 사실 취재입니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 이래서 힘드시구나. 어떨 때는 아 이래서 오늘 사람이 많구나. 어떨 때는 아 이분들 지금 마음이 어떻구나. 그걸 읽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동료 주민들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대화하고 어떨 때는 네.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오면 뜨겁게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예, 그래서 저는 그 약속 지킬 겁니다. 저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일할 겁니다. 그런 진심으로 구로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진심이 있는 사람이 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야 현수막 보십시오. 공약 다 비슷합니다.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진심이 없으니까 일이 되지 않은 겁니다. 진심이 없으니까 4년 전, 8년 전 공약과 똑같은 공약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수막 그대로 놓아뒀다가 4년 뒤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정치, 과거 세력의 정치, 이제는 여기서 우리 구로에서, 구로갑에서, 구로을에서, 심판에서 여기를 구로를 정치, 교체 1번지로, 정치교체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결심과 각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 곧 도착합니다. 다시 우리 사회를 우리 구로구 전체의 최고의 MC 이분이 그 출장 MC 아닙니다. 이분
우리 구로구 의회 중진 의원인 정대근 구 의원입니다. 정대근 의원님께 다시 큰 박수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네, 호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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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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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동훈 위원장께서 약 1분 내로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태영, 호준석 두 분은 무대에 계시고 우리가 그냥 맞이하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퍼포먼스 댄스를 치고 음악을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저 앞에 보세요. 올리브영에서도 여기 무대를 쳐다보고 계시고 여기 외국에서 사절단도 와 있고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비행기 축하 공연도 갑니다. 자, 준비되시면 바로 축하 무대하고 한동훈 위원장 올 때까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조마조마조마조마 떨림떨림떨림. 자, 출발해 주세요. 구로 대변신의 시작. 구로 이름 교체로 호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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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준석. 여러분 앵콜입니까? 앵콜? 네, 앵콜할 이유가 생겼어요. 우리 지금 한대훈 위원장님은 차에서 막 뛰고 계신데 차가 좀 막혀서 또 조금 오는데 한 10분 정도 더 걸리신답니다. 아,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중앙당에서 나와 있는데 이분도 저를 얼굴을 못 쳐다보고 얘기하네. 지금 다섯 번 얘기해서 양치기야, 양치기. 자, 잠깐 조금 기다리시는 동안 잠깐 질서 유지 좀 하겠습니다. 질서 유지.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와주신 애국시민들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여기가 마을버스 승하차장인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 다닐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지금 계속 경찰분들한테 항의하고 저 전화 지금 세 통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 여기 질서 유지하시는 분은 왜 지금 차량이 크게 돌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계속 경찰 질서 유지선을 해놨어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앞으로 쭉 들어오세요. 이만큼 이만큼. 자, 앞으로 뒤에 위험합니다. 스톱 스톱. 네, 스톱 스톱. 그 대신 저 뒤는 뒤로 좀 물러나 주세요. 뒤로 뒤로. 자, 뒤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아니면 호준석 후보 가십니다. 아, 그러시죠. 지금 한 번 더 하시고. 네. 네. 지금 그래도 잠깐 시간이 좀 있어서 먼저 우리 태영호 우리 국회의원님이 여러분께 하실 말씀 하시고 우리 호준석 후보 가족도 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영호 의원님 앵콜입니다. 앵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론조사 못하고 여론조사 숫자 공포를 못하는 거 아시죠? 오늘 아침 마지막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42대 25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당 지지율이 지금 42%고 민주당이 25%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세를 부르기는 너무 일러요. 왜냐면 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우리당에서는 전국에서 50곳, 민주당은 전국에서 55곳이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로 갑도 그렇고 구로울도 호준석이 되느냐 태영호가 되느냐 이게 수백 표에서 이게 결정되게 됐어요.
수백회요. 우리가 결심만 하면 단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단결할까요? 여러분, 오늘 사전투표했는데 오늘 돌아가셔서 동네 사람들 보고 야, 네 사전투표 했냐 하고 물어보고 안 했으면 무조건 내일 투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주변에 전화 많이 돌리셔야 돼. 예, 전화. 아, 이거 지금 우리 강윤희 의장께서 전화 많이 돌린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전화 계속 해야 돼. 예. 야, 네 내 얼굴 보고 좀 찍어주면 안 되겠냐, 호준석. 내 얼굴 보고 태영호 좀 찍어달라. 이렇게 계속 전화만 잘 돌리면요, 수백표 바로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죠. 수백표 가지고 오게 전화 돌리겠어요. 고맙습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어느 쪽에서 전화 많이 돌리는가가 결국은 당락을 결정할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여기 강윤희 의장님도 계시지만 지난 구청장 선거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진짜 12년 동안 이거 해먹던 이 민주당 밭, 그래서 우리 당 구청장을 지금 채웠고, 우리 여기 강윤희 의장님 지금 우리 구로 의회에서도 우리가 7대 9, 우리가 9대 7로 지금 앞서요, 민주당. 우리 이 기운을 싹 놀아가지고 이번에 갑에서는 호준석, 울에서는 대영호 만들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네, 우리 태영호 국회의원님 잠깐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아, 기쁜 소식을 전했으니까 우리 태영호 의원님 잠깐 내려가시고, 우리 호준석, 예예, 아까 했습니다. 예, 예. 아, 안 했는데? 예. 우리 김용, 김용동 비서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 비서실장, 여러분, 그 경북의 김용동 비서실장님 와 계신데, 아, 지금 오시면 제가 다시 소개하고요. 예, 그리고 다음, 올라오세요. 여러분, 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 단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하차. 네, 제 처 임은석, 제 딸 호혜정입니다, 여러분. 자, 내려가세요. 하차. 자, 드디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다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찰 함성호 하러 여러분, 저를 외치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외치기 시작할까요? 호준석입니다. 호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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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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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모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전투표율이 지난 총선 때부터 높죠? 우리의 힘입니다. 더 나가주십시오. 이 차이가 우리의 차이 아닙니까? 우리의 기세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에 나가주십시오. 그 차이가 작년과 지난번과 다른 차이를 만들 겁니다. 지금은 사전투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세요. 저를 믿고 그냥 하세요. 저희가 감시할 겁니다. 그리고 수개표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3일 동안 싸우는데 우리 하루 동안 싸우잖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 불공정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공정한 게임을 해서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은 주위 분들을 설득해서 또 나가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사전투표에서 오늘 내일 승부를 끝내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쏟아내온 김준혁 후보도 사기 대출 드러난 양문석 후보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별로 판세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만한 소리 아닙니까? 그 판세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이 정합니다. 여러분이 정합니다. 정말 그거 듣고도 판세가 변함이 없어야 돼서 되겠습니까?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내일 4월 10일 이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곳 바로 이곳 구로 아닙니까? 그렇지만 구로가 험한 일, 굳은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위상에 맞는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태영호와 호준석이 그리고 제가 이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구로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구로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면 그대로 찍으십시오. 만족하세요? 저희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서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지금 제가 힘든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이재명처럼 살아오셨어요? 김준혁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양문석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박은정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바로 사전투표장으로 갑시다. 투표장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기세를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죽을 각오로 뛰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와,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나라 망했다 이렇게 서로 한탄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나섰기 때문에 나라의 위기를 구했고 나라가 발전했다고 우리끼리 서로 치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다시 여기서 모여서 그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잘 나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나라가 잘 되길 바랍니다. 구로가 잘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싶고 나라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냉정하게 여러분, 오늘 여기 이미 투표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거로 부족합니다. 그걸로 부족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꼭 바로 오늘 아직 시간 남았죠? 내일 바로 투표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투표한 다음에 그분들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께 설득해달라고 하십시오.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조사 결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선에서의 조사 결과는 모든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모든 뉴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변이었다고, 맞추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지금부터거든요. 누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느냐, 그것에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그것만 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정말 200석이 저쪽 200석이 돼서 이 나라를 바꿔버릴 겁니다.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려서 헌법을 바꿀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 떼버려도 되겠어요? 저희와 함께 지켜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서기만 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제가 호소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것에 반응하고 여러분 말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거지만 이번만큼은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그러면 태영호가 호준석이 구로를 바꿀 겁니다.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옆에 언제까지나 제가 든든하게 서서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나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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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호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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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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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아직 투표 시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안 가신 분들 바로 지금 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나가서 사전투표가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기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투표 비율이 사전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높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뭉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나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뭉쳐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우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로 지난 20년 네 박정희 위원장이시라 우리 호주 한동호 위원장께서 바로 이동하십니다. 여러분